자,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이른데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의 잠을 깨웠더라면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영상을 오늘 좀 일찍 올려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암울하고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SEC가 승소를 하고 리플사가 패배를 했다. 이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XRP 가격은 너무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저 역시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XRP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힘들지만은 XRP 가격이 올라갈 때는 그래도 아무 말도 않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좀안 좋은 사건이 터지고 떨어지니까 우르르르 몰려와가지고 저마다 한마디씩 꼭 이렇게 하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제일 힘들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 XRP 포지션에 대해서도 뒤에서 좀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조금 나온 정보들 바로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 SEC 관련된 소송건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빠형은 리플사의 홈페이지에 새로운 글을 올리면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SEC는 사실관계, 법적으로 모두 틀렸다. XRP는 매일 수십억 달러씩 거래하고 있다. 우리는 ICO를 한 적이 없으므로 하위 테스트 기준에 적용이 될 수가 없다. 등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법무팀에 대한 언급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리플사의 법률 자문인 스튜어트 알데로트 씨는 이야기하기를 이 온라인상에서 아마추어 변호사 행세를 하는 것은 쉽다. 진짜 프로 변호사가 어떤 것인지 곧 보게 될 것이다. 이 변호를 맡게 될 마이클 켈로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연방 법원에서 14건의 변호를 맡았었으며 전국적으로 항소 법원에서는 100건 이상의 사건을 맡았었다. 앤드류 세레스니와 그의 법률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감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일단 이 소송의 쟁점 같은 경우는 XRP의 증권 여부도 있지만은 SEC에서 구체적으로 크리스 랄슨과 빵형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특히 그 둘이 XRP를 많이 팔아서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들 때문에 과거에 EOS라든지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킥 재단 같은 경우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결국 지나가게 될 것이다. 좀 벌금을 많이 물어야 될것 같긴 하지만은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권에 대해서 킥 재단의 킨 디지털 머니에서 빵형을 직접 태그하면서 이야기하기를 킥 재단 역시 SEC로부터 ICO 관련된 소송을 당했었으나 소송권이 마무리된 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함께 킨은 SEC로부터 증권 혐의를 면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을 예를 들어서 잘 넘길 수가 있다라면은 XRP에게는 증권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웬만하면 크게 싸우지 않고 벌금을 좀 무는 한이 있더라도 합의 쪽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이 소송에서 제드 맥클럽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의 대상에서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얄밉게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제드 맥클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XRP가 증권 판명이 나게 되면은 뭐 스텔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자, 아무튼 이것은 업계상에서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리플사가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은 다른 암호화폐들도 SEC가 언제 치고 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겠죠. 자, 이렇게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블록스트림의 최고 전략 책임자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리플사가 또 유명한 것이 파트너 은행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파트너 은행들이 리플사의 편에 서가지고 리플사를 변호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탠다드 차타드, 센텐더 뱅크, 머니넷 인트, 시암 커머셜 뱅크, 니움, 그리고 SBI 등등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대형 은행들이 리플사에 투자를 하기도 했었고 리플넷을 활용하기 때문에 리플사의 편을 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리플사는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건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싸움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문제는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XRP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다의 찰스 호스킨슨 같은 경우는 어제 새로운 영상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XRP는 증권이 아니다 라는 말을 또 추가적으로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소송의 악영향은 계속해서 넓어져만 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몇몇 거래소 및 펀드 쪽에서 예를 들어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는 XRP 포지션을 청산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연방 또는 주 증권법에 따라서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산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XRP 포지션을 청산을 시켰고,
미국 시카고 소재에 있는 디지털 거래소인 빅시 익스체인지, 잘 알려지지 않은 거래소인데, 그리고 버뮤다 소재 거래소인 크로스타워, 홍콩의 OSL 등 같은 경우는 XRP 거래를 일시 중단을 시켰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지 않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도 XRP를 좀 들고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의 대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레이스케일이나 코인베이스, 크라켄 같이 좀 이름 있는 곳에서 우리도 XRP 관련된 거래를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다면은 XRP 가격은 더욱더 심하게 떨어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도 염두에 둬야 될것 같고요. 한편이 OKX의 CEO는 이야기하기를 XRP가 증권이 된다면은 전통 증권 거래소 거래 가능성을 열수 있어가지고 더 광범위한 시장에서의 거래 채널이 열리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헛소리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증권으로 판명이 되게 되면은 그걸로 ODL에 활용을 못합니다. XRP의 주된 목적인 브릿지 커런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별 실효성이 없는 주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XRP 차트 분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안 좋죠. 빠른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가격이 빠졌습니다. 이 꽥꽥 오리 선생은 이야기하기를 XRP 하락이 멈출 기미가 안 보인다. 이 30센트 근방에서 반등할 것 같은데 이는 청산을 위한 반등이지 상승을 위한 찐반등은 아닐 것이다. 한마디로 30센트대에서 데드캣이 나오게 될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었고 크립토랜드 같은 경우는 XRP가 32센트대를 방어하지 못하면은 심하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다빈치 J15 같은 경우는 몇 시간 전에 있었던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XRP 같은 경우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지만은 29센트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바로 손절을 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나 여러분들께 제가 XRP를 팔게 되면은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제 전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만약에 XRP가 30센트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4시간 봉을 닫게 된다. 그러면은 저도 지금 들고 있는 것의 절반 이상을 손절을 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 문제를 떠나가지고 기술적으로 30센트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더욱더 급격한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밑에서 완전히 바닥을 찍었을 때한번더 죽는다든지, 아니면 뭐 제가 이 반등 펌핑을 놓치더라도 좀 손해를 보더라도 위험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30센트 아래로 가서 봉 마감하면은 손절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속이 많이 쓰리죠. 70센트대, 80센트대 팔 수도 있었는데, 아니 뭐 그때는 팔 생각이 아예 없었죠. 상황이 너무 빠르게 급반전되고 XRP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30센트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더욱더 크게 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일단은 이 증권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이 소송에 관련해가지고 진전이 있을 때까지 손절을 치고 지켜보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습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야, 이거 연말에 딱 크리스마스 전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어 버리네요. 마음이 저도 정말 편치 않은데 답답합니다, 솔직히. 리플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핀테크 10대 기업 안에도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이런 미국 기업을 이렇게 확 꺾어버리다니 뮌털이 박혀도 제대로 박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 천만 개 이상의 XRP를 보유한 고래 지갑 수도 줄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들 XRP를 던지고 있는 것이겠죠. XRP를 막 던지면서 XRP에 있는 돈이 다른 코인들로 빠져나간 것과 동시에 알트코인 시장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특이한 일도 발생을 했는데요. 비트맥스에서 한 포지션 보유자가 110만 개 XRP를 약 26만 원에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미디어 측은 이것이 이제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은 의도적으로 가격을 끌어내리기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어제 발생을 했는데요. XRP가 3달러였을 때 XRP 사는 법을 TV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CNBC 패스트머니의 브라이언 켈리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XRP 숏을 칠수 있는가를 공개적으로 튜토리얼을 만들어가지고 TV에서 방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전에 XRP 고점에서 사람들에게 XRP 매수 방법을 알려줬었던 브라이언 켈리가 이번에는 XRP 숏치는 방법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부디 반대로 가가지고 XRP 가격이 좀 반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XRP를 계속해서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제 가진 물건을 좀 팔아가지고 XRP 매수를 더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 있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이번에 100만 개의 XRP를 채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트윗으로 알려줬는데요. 이 사람 직업을 보니까 금융회사에서 디렉터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부디 이 사람의 이러한 배팅이 맞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리플사와 XRP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었던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2020년도에 가장 많이 거래된 암호화폐 5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안에 XRP가 들어갔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 암호화폐이기도 하고, 유동성도 굉장히 좋고,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XRP인데, XRP에 대한 공격이 가해짐으로써 XRP를 그동안 상장했었던 거래소들도 크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업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XRP를 흔들므로써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리고 거래소들까지 타격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많은 커뮤니티 멤버들이 굉장히 지금 상황을 씁쓸해하고 있습니다. 리플사 같은 경우는 지난 몇년 동안, 수년 동안 부단히 엄청난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규제 관계자들 그리고 정치인들 특히 의회와 함께 일을 하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은 소송전까지 돌입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XRP를 막 던지고 있죠. 그동안의 엄청난 노력들, 로비도 하고 그랬었는데 전부 다 물거품이 돼버린 것이 아닌가. 저로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아직까지도 XRP를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은 부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추스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사건, 이 소송이 하루빨리 지나가고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으면은 다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건강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안녕히 계십시오.